추석, 가을 추자인데 요즘 가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죠. 이러다 가을이 아예 사라질 것 같은데요. 가을 옷은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전통시장. 살얼음이 동동 뜬 식혜를 마시고 손풍기로 더위를 쫓아봅니다. 엄청 덥다 그래서 준비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참기 힘든 것 같아요. 빨리 더위가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상인들도 푹푹 찌는 9월 날씨가 낯섭니다. 9월이면 이제 시원해갖고 약간 살기 이제 좀 살만하다 이래야 되거든. 사람들이 다 하늘이 뭐야 사람 작겠네 이래. 전통시장 옷가게입니다. 평소 이맘때면 긴팔이 전시돼 있어야 되지만 지금도 선캡이나 냉감 원피스 같은 여름 상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소매도 찾고 여름 제품 쭉 나가고 있어요. 지금 가을 꺼내놔도 나가지 않죠. 추석이 코앞이지만 에어컨 설치 문의도 끊이지 않습니다. 원래 추석 전 일주일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해봐야 한 뭐 한 건이었으면 지금은 하루에 그래도 한 5건 이상 정도는 꾸준하게.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가을 시작은 일평균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9월 19일이었던 가을 시작일은 2010년대 9월 29일로 열흘 늦춰졌습니다. 가을이 점점 뒷걸음치면서 추석도 서늘함보다 더위가 익숙한 명절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